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띵기버스에서 라오쿤 동상을 다운받아서 메쉬 믹서에서 열어서 회전을 시키고 스케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할로를 조절해서 내부에 IPA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줬고 기단부에 IPA 홀까지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C2박스를 열어서 방금 저장한 할로우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쿤 동상은 전면 쪽에 턱과 코 등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Y축 방향, 이쪽이 이제 Y축이죠. Y축 방향으로 약 10도 정도 뒤쪽으로 기울여서 출력을 해주는 게 가장 이 앞쪽의 서포트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Y축으로 10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 마이너스 10도. 먼저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이나 아웃트리거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탭으로 들어가세요. 같은 높이를 체크를 해주는 검은색 라인으로 공중에 떠 있는 아일랜드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겠습니다. 우선 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가락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엄지발가락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들도 조금씩 아일랜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발목 부분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발목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오버행 부분 정도일 것 같고요. 약간 서포트를 보강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손가락 부분들, 일부 아일랜드 부분이 손가락 부분들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런 데는 좀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뱀의 아래쪽 부분, 이쪽도 일부 아일랜드 부분이, 머리 뒤쪽 일부 아일랜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뱀의 아랫부분, 그리고 이것도 아일랜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아일랜드처럼 급격히 이제 판이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아일랜드 부분이네요. 머리카락의 이 끝부분도 아일랜드 부분, 수염의 아래쪽 부분, 어느 정도 아일랜드 부분들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도 서포트가 다 설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서포트를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서포트를 보강해 주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프트 쪽을 클릭해서 라프트 쉐입은 스케이트로 해주고요. 그리고 오토 서포트에 플러스 O를 눌러서 전체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의 제일 시작점이 되는 가장 아래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낮은 쪽에 레이어가 시작되는 부분들은 처음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포트를 보강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레이어들이 잘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서리부터 시작하는 레이어들을 보강해주면서 자립화될 수 있게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Add 서포트를 클릭을 하고요. 이 모서리의 바깥쪽도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서포트를 보강을 해줍니다.
내 측에서도 서포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줘서 보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안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모서리가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3D 오브젝트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가 생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이아메타가 1mm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메타가 떨어져 있는 길이 정도, 1mm 정도 뒤쪽에 추가로 서포트를 같은 라인에 서포트를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같은 높이가 되겠죠. 같은 높이에 서포트가 지지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부분도 처음에 지지되는 부분들이라 서포트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래쪽에서 서포트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지하는 힘은 조금씩 줄어들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지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서포트를 보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포트가 너무 가깝게 붙은 것들은 에디트 서포트를 클릭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의 기둥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끌어주시면 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중첩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기둥이 공유가 돼서 올라가다가 가지가 벌어지면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서포트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번잡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가지들이 벌어지는 타입이 되기 때문에 힘 자체는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지 자체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만 이렇게 설치되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되는 부분들은 서포트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했었던 부분들, 아일랜드 부분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아웃리거는 서포트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이 발목, 이 끝부분은 지금 오히려 서포트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슬라이드 바를 올려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서포트를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치투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포트를 설치하지 않을 때 검토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한세 군데 정도 서포트가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되어져서 올라가는 두 번째 부분 또 보강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손가락 부분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아까 발가락, 이런 발가락 부분들도 보강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 서포트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거는 제거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오히려 필요한 발목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죠.
여기에 서포트를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두 번째 시작되는 부분들도 보강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잘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필요하고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뱀의 아래쪽 시작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보강을 더 해줍니다. 뭐 이거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여기도 아일랜드 부분이네요.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이 보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지워주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위에 올라가는 부분들에 보강해 주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버행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워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뱀의 이제 아웃리거가 급격히 시작하는 부분은 한두 개소 정도 더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없어도 될것 같고, 여기는 여기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쪽에 시작되는 부분들, 이 코너 부분은 없애주고, 얘도 주변으로 좀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급격하게 오버행이 되는 부분이라 보강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네요. 지워주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머리카락 부분, 이쪽을 보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뱀의 주변부를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보강을 해주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버리면,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와가지고 제대로 형성이 안 돼버리면은 아주 그냥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서 잘 살펴봐줘야 됩니다. 망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고요. 여기에 수염이 거의 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그러면 내 측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내부에 서포트를 설치를 하고 기단부 바깥쪽에 서포트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슬라이스 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